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신성조의 보이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이 보이는 라디오 어떤 컨텐츠인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한 4, 5개월 전에는 했었는데 최근에는 자주 안 했었거든요. 어떤 거냐고 하면은 생방에서 자주 묻는 질문 혹은 이슈 등을 제가 추려와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생방 아마 정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300명 정도가 들어와 계시는데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자꾸 물갈이가 되니까 대충 한 1000명 정도 될 텐데 구독자는 6만 명이잖아요. 분명히 생방을 못 봐서 아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생방은 너무 길어서 질문하기 눈치 보여서 못한 것도 있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자주 받는 질문을 모아온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오늘은 표 같은 것도 없고 편안하게 누워서 보셔도 좋고 출퇴근 시간에 귀에 꽂고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말을 그렇게 부드럽게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발음에 유의해서 여러분 듣기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그럼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 B460 스틸레전드를 살까요? 아니면 B550 박효포를 살까요? 이거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용어 쌍박이죠. 스틸레전드가 좋냐? 박효포가 좋냐? 자, 일단 스틸레전드 스펙을 볼게요. 스틸레전드는 13만원 정도 하고요. 현금가 기준으로. 뭐 카드가는 한 14만원 가까이 합니다. 드라이버 모스 썼어요. 코어 기준으로 8페이지예요. 거기에다가 방열판 큰 거 썼고 리얼텍 2.5기가 랜, 그리고 오디오는 ALC1200 나름 상급의 오디오를 채택했습니다. 박효포 한번 볼까요? 박교포는 137,000원이에요 카드가로는 거의 15만원 가까이 합니다. 대충 한 7, 8천원 차이가 나요. 거기에 전원부는 12페이지네요 물론 듀얼 아웃풋이니까 정확히 보자면 6페이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상 하나, 하 하나, N채널 MOSFET 구성으로 12페이지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출력량으로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이게 드라이버 MOS니까 드라이버 MOS에 비교하면은 다소 떨어지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그걸 숫자로 커버를 했습니다.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스틸레전드보다 확실히 박효포가 좀 더 큰 사이즈의 방열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용량이 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차이점은 방열판은 이게 큰 차이 나니까 넘어가고 결국 전원부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약간 박효포가 더 비싸고. 그럼 전원부는 신선조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드라이버 모스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8페이지나 되기도 하고요.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N채널 MOSFET 저렇게 12페이지 구성했는 거랑 1+1로 그리고 드라이버 모스 뭐 7, 8페이지 했는 거랑은 거의 흡사한 출력량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온도에서. 그래서 얘네 딱 써보면은 온도는 드라이버 모스를 가진 스틸레전드가 1, 2도 정도 낮게 나오고요. 그리고 1900K 같은 거 꽂았을 때 조금 더 오래 버티기는 이 박효포가 좀 더 오래 버팁니다. 그러니까 최대 출력량이 높다 보니까 온도 한계치에 다다더라도 조금 더 버텨요. 물론 방열판이 조금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전원부 등급을 굳이 나누자면 저는 둘이는 거의 동급이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 방열판, 이더넷 칩셋, 오디오 칩셋, 전원부까지 싹 다 동급이네요. 뭘 위주로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싼 스틸레전드 갈까요? AS를 좀 중시하신다 그러면은 스틸레전드로 뭐 에즈윈 제품을 쓰시면 될 거예요. 그럼 AS 잘해주거든요. 근데 나는 에즈락 제품 자체가 조금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에즈락이 아시다시피 뭐 불량률이 아무래도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니까요. 그런 분들은 AS를 다소 좀 포기하더라도 박효포 가시는 것도 괜찮겠죠. 혹은 나는 와이파이를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 그럼 박효포 와이파이 제품으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17,000원 정도만 더 보태면은 AS200이라는 괜찮은 와이파이를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AS 별로 신경 안 쓰고 기본적으로 조금 더 불량이 낮은 제품을 쓰고 싶다 하신 박효포, 나는 불량이 좀 나더라도 AS 괜찮은 제품을 쓰고 싶다, 혹시나 쓰다가 불량 날지 모르니까, 그런 분들은
스틸 레전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성비를 조금 더 챙기고 싶다, 스틸 레전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놈 다 1700이나 1700K까지는 쓰기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고요. 1900은 두 놈 다 오래 꽂아 놓으면은 온도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서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거의 똑같은 제품입니다. 용어 쌍막이에요. 동전 던지기 하셔서 고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누구 하나 좋다하기 애매하다,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서 양자택일 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질문. 그래픽카드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이거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자, 브랜드 MSI 제품이 좋아요 이러고 봐. 그럼 MSI 제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블로워 제품, 제일 싸구려 제품이 있고, 거 위에 벤투스가 있고, 또 벤투스 위에 뭐 있죠? 아머 제품 있고, 거 위에 트프 있고, 트프 위에 또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라이트닝이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2080Ti 쪽에만 있으니까 넘어가고, 트리오라는 것도 있죠. 참 다양한 제품의 라인업이 있어요. 트리오가 제일 상위 제품이고, 그 다음이 트프고, 뭐 그 다음이 아머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블로워는 도저히 못 쓸 정도로 별로고요. 벤투스도 사실 소음과 발열에서는 그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아머도 애매하다는 평가가 많고, 결국 트프 트리오 정도만 MSI에서 좋은 제품이죠. 또 예를 들어 제가 브랜드를 이엔텍, 여러분이 그리 좋아하는 이엔텍을 했다 쳐요. 이엔텍에는 스톰엑스 듀얼이 있고, 이게 거의 제일 밑에 제품이에요. 그 위에 뭐 터보젯이나 아니면 블랙몬스터 같은 게 있죠. 근데 얘네 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스톰엑스 듀얼은 터보젯이나 블랙몬스터에 비해서 쿨링도 떨어지고 소음도 심하고 성능도 떨어지고 전원부도 부실합니다.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아, 게이머 시리즈인데 게이머도 스톰엑스 듀얼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결국 브랜드 가지고는 여러분 골라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브랜드인데 진짜 제품별로 차이가 엄청 커요. 결국 여러분이 좋은 제품을 쓰고 싶다, 그럴 때는 브랜드를 추천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가는 브랜드, 뭐 AS 좋은 EMTEC 간다든지, 아니면 외형적으로 이쁜 컬러풀 가겠다, 불칸 같은 거, 혹은 그 오버클럭 잘 되는 호프가 있는 갤럭시 쪽을 가겠다, 이런 걸 정해두세요. 정해두시고, 아니면 뭐 가성비 좋은 조텍 같은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쓸만한 제품 골라달라 그래요. 그러면 골라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컬러풀 같은 경우는 불칸이 되겠고, 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좀 비싸지만 호프가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EMTEC 같은 경우에는 터보젯 정도만 가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평탄은 치는 제품이에요. MSI는 트프 이상 가면 좋고요. 그런 식으로 제품을 골라드릴 수는 있네요. 브랜드 추천해달라는 건 딱 이 느낌이에요. 현대차 살까요? 기아차 살까요? 어디가 좋은 것 같아요? 이 느낌이야. 아시겠죠? 자, CA16에 25600 램, 무슨 무슨 램 샀는데요. 예를 들어 팀그룹 델타 램, 아니면은 G스킬 메모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버 잘 되나요? 이거 정답, 삼성 메모리보다 안 될 가능성이 높음.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이 CL16의 3200 메모리는 수율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수율이 좋은 애는 CL15의 3200이나 아니면 CL14의 3200 메모리로 만들어서 팔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얘네들 그 메모리 칩 있잖아요. 그걸 여러 개 싹 들고 가서 수율 선별을 해요. 수율 좋은 거는 이제 램타를 조여서 비싸게 팔고, 아니면 클럭을 높여서 비싸게 팔고, 4000 클럭으로. 그리고 수율 안 좋은 것들을 저렇게 만들어 파는 거예요. CL16에 3200. 당연히 이게 램오버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어디 메모리든 상관없습니다. CL16에 3200이 메모리 오버가 잘 될 리가 없어요. 예, 이런 질문 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돼. 안 되니까 추가 램오버 할 거면은 CL14 3200 메모리 여러 개 사서 뽑게 하는 게 최고예요. 이 중에서도 뭐 G스킬, 트라이던트, 로얄이나 실버 같은 게 좀 램오버가 뽑기 운이 좋은 편이고요. 하여튼 싸게 뭐 어떻게 램오버 높게 하겠다 이런 거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무슨 램 램오버 얼마나 될까요? 나는 무슨 램 샀는데 이거 램오버 얼마 될까요? 뭐 CL14짜리 사는 사람도 있고 16짜리 사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뭐 4000클럭, 3600클럭짜리 메모리 사서, 아니면 혹은
삼성 메모리 같은 거 사서 얼마까지 되냐고 물어보신 분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왜 정답이 없냐면은 메모리 오버는 세 가지의 조합의 힘입니다. 첫 번째 메모리 컨트롤러. 이 메모리 컨트롤러가 CPU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 뽑기 운이 좀 있어요. 이게 뽑기 운이 좋아야 돼. 그리고 뭐 오버가 좀 잘 되는 CPU 라인업도 있죠. 거기에다가 메인보드. 메인보드가 이제 램 소켓 두 개밖에 없는 다이렉트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고가의 보드지만 램 슬롯이 강화되어 있는 보드들, 갓나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아펙스도 여기 들어가죠. 그런 보드 사면은 램오버가 좀 잘 돼요. 메인보드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메모리 수율이에요. 마진이라고 하죠. 이 메모리가 똑같이 CA14에 3200으로 분류를 하더라도 어떤 놈은 막 4800, 5000까지 들어가고 어떤 놈은 4000도 힘겹게 들어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램오버가 얼마나 잘 될지는 결국은 뭐다? 해봐야 안다. 대충 얼마 들어갈까요? 이것도 솔직히 대답하기 좀 어려워요. 그냥 아주 낮춰서 얘기해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 비다이 메모리에 Z490이면 어지간하면 4000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4000 정도는 들어가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 거지. 실제로 그거보다 더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뭐 또 오버하신 사람의 능력에도 좀 차이가 있죠. 뭐 세부 전압 얼마 잘 조절하느냐, 램타 2차, 3차, 4차도 조절할 줄 알고 거기에다가 SAIO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 다 조절할 줄 아시는 분들, 거기에 스파클링도 해주고 그 기본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또 오버를 좀 잘하긴 해요. 하여튼 그런 게 다 끼쳐요. 사용자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답해줄 수가 없어. 나는 신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5번 질문 가죠. 4번 질문 마무리 짓고 2070 슈퍼, 2060 슈퍼, 1669 슈퍼 등등 지금 사도 되나요? 이제 3080이 아마 9월에서 10월 초 사이에 나옵니다. 비래퍼 레퍼런스는 조금 더 일찍 나올 수도 있어요. 뭐 8월 말이라든지 아니면 9월 초쯤에. 여튼 비래퍼는 좀 늦는 데가 10월 1일이라고 했고 빠른 데는 9월 말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곧 있으면 나올 거예요 3080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2000 시리즈 사는 게 좀 꺼려진다는 거야. 근데 사실 지금 나오는 거는 아마 80하고 80Ti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저게 아마 80일 거예요. 그러면은 70이나 60은요, 70은 그래도 좀 일찍 나올 수 있는데 동시 출시는 아마 거의 안 될 거고요. 2000 시리즈 때 생각하면 2000 시리즈 때 70이 한 2, 3개월 늦게 나왔어요. 이번에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80 많이 팔아먹으려고. 80 살 사람 다 빠지고 나야 이제 70을 파는 거야. 70, 80 동시에 내놓으면은 가성비 좋다고 대부분 70 위주로 갈 거거든. 왜? 80은 80Ti가 날 거기 때문에 애매해서. 그래서 그냥 80만 던져놓고 좀 팔다가 이제 80이 더 이상 안 팔린다. 70 살 사람들도 80 샀을 때 그 이후에 다시 내놓는 거야. 그럼 또 60 살 사람이 70을 사게 되거든. 왜? 60은 더 늦게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 정답은 뭐냐?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70 늦게 나올 테니까 70 슈퍼 사도 돼. 된다고 생각해요. 감가상각이 당연히 절반까지 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2070 슈퍼가 한 60에서 70 사이에 있는데 절반 정도 까지면 40만 정도 중고 처리할 수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3070에 나오려면 5개월 정도 있어야 되니까 5개월 하루에 한 달에 한 6, 7만 원 주고 잘 샀다 생각하면 상관없잖아요. 저는 그 정도는 이제 투자할 수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70 슈퍼 사도 애매하긴 하지만 크게 문제는 안 된다 봐요. 60 같은 애들은 신경 안 써도 돼. 저거 아마 60 나오려면은 거의 반년 가뿐히 넘어야 나올 텐데 1660은 1년 정도 다 돼야 나올 겁니다. 이런 놈들은 신경 안 써도 되고 70은 존버를 길게 못 하시겠다, 나는 4개월 5개월 존버 못 하시겠다 하신 분은 사시고요. 그 정도도 존버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굳이 70도 살 필요가 없긴 하겠죠. 당장 그렇고 또 괜찮은 2070 슈퍼 물건이 없기도 해요. 이제 유통사들이 가져오길 꺼려해서 물건이 없어요. 어쨌든 저는 이 세 제품 다 사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아, 80 슈퍼랑 80 Ti는 사는 거 아니야. 자, 144 체감이 되나요? 여섯 번째 질문은 144 체감이 되나요인데 60에서 144 넘어갈 때 뭐 내가 생각하는 90% 이상은 체감을 하실 겁니다. 아 근데 난 체감이 잘 안 된대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사양이 떨어져서 144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거나, 아니면은 144 쓰다가 거기에 익숙해져서 잘 모르는데 60으로 낮춰서 다시 써보면 알아. 역체감은 보통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 있다가 앉으면은 잠시 편한데 좀 앉아있으면 모르잖아. 또 뭐 누워있으면은 앉아있는 거 좀 편한데 그것도 좀 시간만 지나면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막상 누워있다가 서있으라 그러면은 대번에 체감이 될 거거든. 아씨 다리 아프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업그레이드 체감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월급이 200에서 220 오르는 거는 별로 안 올랐다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당장에 내가 220 받다가 200 받으면은 씀씀이가 거의 고정돼가지고 대번에 체감이 되겠지. 비슷해요. 모니터 볼 때도 그렇습니다. 144에 막 눈이 적응돼 있는데 다운그레이드 되면 느껴집니다.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체감 돼. 안 될 리가 없어. 좀 둔감한 사람도 돼. 되니까 60 쓰다가 144를 쓰면은 체감은 됩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신세계를 느낄 수도 있고 아씨 잘 모르겠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곱 번째 질문 한번 보죠. 1700이 좋나요? 3700X가 좋나요? 이거는 솔직히 그냥 좀 더 비싼 1700이 좋습니다. 멀티 성능은 둘이 비슷해요. 1700이랑 3700X랑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둘이 가격이 한 8만원 차이 나죠? 8만원 차이 나니까 8만원 가성비 생각하면은 가성비는 3700X가 좋은 게 맞지만 깡클럭이라는 게 있죠. 깡클럭이 높으면은 뭐 주식 같은 것도 좀 빠릿하고 인텔 참도 빨리 뜨고 껐다 키는 것도 좀 빠른 편이고 게이밍 프레임도 올라가는 편이고 그리고 다중코어를 좀 덜 쓰는 작업에서도 좀 더 빨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중코어를 다 쓰는 용도가 아닌 이상은 1700이 좋다는 얘기예요. 다 쓸 때만 서로 비슷하고요. 거의 모든 면에서 1700이 좋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뭐가 좋나요? 그러면은 1700이 좋다고 얘기를 할게요. 이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다만 가성비는요? 그러면은 3700X도 가성비는 좋아요. 순수 게임 용도가 아니면은 3700X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3600에 A320 써도 되나요?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A320 중에 저품질인 애들은 3600에 부스트 클럭이 제대로 안 터져요. 다만 이 A320이 EX A320이라고 A320 중에 걸출한 놈 있잖아요. 요 놈이면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성능이 뭐 1% 2% 정도 까지긴 하는데 그건 체감이 안 되는 오차 범위 수준이니까 EX A320은 아주 충분하고 몇몇 품질이 좀 떨어지는 A320에서는 PBO가 덜 터지기 때문에 꽤나 큰 폭으로 성능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5% 정도면 이제 체감이 안 돼도 좀 큰 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320 쓰겠다면 요 정도로 추천을 드릴게요. 자, 아홉 번째 질문. 3000 시리즈 성능은 출시일은? 사실 이거 성능은 아직 제대로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아직 엠바고가 걸렸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못할 것이고 실제 제품을 제 손에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어려워요. 아마 9월 초나 중순쯤 되면은 풀리기 전에 미리 물건을 받아 볼 텐데요. 사실 그랬대도 엠바고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어찌됐든 성능은 잘 모르겠어요. 뭐 기존 제품보다 대충 예상해보면 똑같은 라인업일 때 예를 들어 뭐 3070이나 2070이랑 비교하면 20, 30% 좋을 것 같다는 예상은 되지만 이게 팩트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성능은 얘기를 못하겠고 출시일은 지금 수입사마다 다르게 얘기해요. A수입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9월 말쯤에 판매를 시작할 것이다. B수입사는 10월 1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판매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수입사는 말을 계속 바꿔요. 우리 8월 말쯤에 들어올걸? 이거 좀 미뤄져서 8월 말하면 될 것 같아. 10월 정도는 미뤘는데? 좀 이따가 또다시 며칠 뒤에 9월쯤에는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9월 중순쯤에. 그러니까 결국은 9월 중순부터 10월 초 사이에는 거의 확실시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지금 확정이 사실 돼 있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한 군데서만 자기네 확정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게
확실한 정보긴 한데 그 확실한 정보를 얘기하는 사람이 자꾸 날짜를 바꾸기 때문에 제가 그 뇌피셜을 떠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어디서 들었는 얘기예요. 제가 명함만 관계자 명함만 꽤 많이 들고 있어요. 한 10개쯤 들고 있는데 이 명함 안에서 받은 거니까 여튼 거짓말은 아니에요. 명함 안에서 들은 거예요. 여튼 대충 그렇습니다. 자, 10번 인텔 B보드는 오버가 안 되나요? 왜 안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인텔의 H보드와 B보드는 오버가 안 됩니다. CPU 오버는 확실히 안 돼요. 옛날에 100 시리즈에서는 에즈락에서 뭐 하이퍼보드라는 거 만들어서 베이스클럭 오버를 하게 해줬는데요. 아, 물론 지금도 베이스클럭 그 3까지 올리는 건 돼요. 근데 이 3이 배수가 3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가 배수 곱하기 100이라 그랬잖아요. 이 베이스클럭 100인 거를 103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사실상 오버가 안 된다 봐야 돼요. 안 된다 봐야 되고, 램 오버는 i7 쓰신다 그러면은 10세대 기준으로 2933까지 오버가 될 거고, i5 이하급 쓴다 그러면은 2666까지 오버가 됩니다. 문제는 지금 기본 램이 3200으로 나오는 시점에 이거는 뭐 오버가 된다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2133 메모리 이런 거 쓰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결국 주제주제 길게 얘기했지만 인텔의 B보드, H보드는 오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안 돼요. 현재 나와 있는 이제 400 시리즈 기준은 안 돼요. 300도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죠. 여러분이 저가형으로 갈수록 AMD가 저가형 보드에도 램 오버, CPU 오버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인텔보다 좋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120만원 견적 이하 정도일 때. 여튼 그렇게 10가지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보이는 라디오 종종 여러분한테 한 번씩 올려드릴게요. 쉬어가는 코너로. 제가 요거 전에 오버클럭 영상을 올렸는데 오버클럭 영상 같은 뷰가 정말 안 찍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그런 이제 정보 영상만 계속 만들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요. 강약 중강약 잘 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약으로 적당히 저도 크게 힘들지 않고 여러분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코너로 꾸준히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 누워서 보는데 귀찮게 뭐 그런 거 시키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끄고 편히 주무세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아니구나, 휴가 편히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또 보이는 라디오 시간에 뵐게요. 빠이빠이.